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청결과 관련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좀 씁쓸해지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상당히 익숙한 제품인데요. 안경점에서 자주 봤던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샤오미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 초음파 세척기, 연결 코드,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안경 닦이 같은 천이 함께 들어있네요. 다른 제품은 동일하게 설명서, 초음파 세척기, 연결 코드, 그리고 220V 어댑터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 코드로 연결되는 충전식 제품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두 제품 모두 110V로 되어 있어서 220V 연결 코드를 꼽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직구 제품은 항상 이게 문제네요. 초음파 세척기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주기적인 음압으로 미세한 기포들을 발생시켜서 세척하는 물리적인 세척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확실히 더 건강한 세척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사이즈의 기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세한 틈새에 있는 이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고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결국 우리에게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를 검색해보면 두 가지 제품이 검색이 되는데요. 과감하게 두 가지를 모두 다 구매해봤습니다. 제품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리뷰를 할 수는 없죠. 생산업체는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디자인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량입니다. 샤오미 에라클린. 이름이 이게 뭔가 깨끗한 시대인가요? 어쨌든 이 제품은 사이즈가 살짝 작은 느낌이 있고요. 기능이 복잡한 제품이 아닌 만큼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뚜껑을 열면 짠! 이렇게 세척을 하는 곳이 있고요. 내부는 304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304 스테인레스는 니켈과 크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내약품성, 내열성이 뛰어난 아주 좋은 스테인레스입니다. 보통 싱크대나 식기 건조대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그래도 녹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버튼은 상단에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3분간 작동이 됩니다. 45,000Hz의 초음파 진동으로 50에서 500마이크로미터 기체들이 수조에 발생이 돼서 세척이 되는 방식인데요. 손자국, 박테리아, 틈새에 숨어 있는 먼지까지 세척이 돼서 뜨거운 물로 세척하기 어려운 악세사리나 작은 장난감 등을 아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계나 작은 전자제품을 세척할 경우에는 방수가 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샤오미 닥터 오자와 초음파 세척기는 대용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용량이라는 이름답게 보는 것처럼 확실히 크게 보입니다. 에라클린 제품과는 297ml 차이인데요. 크고 정말 좋네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뚜껑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뚜껑이 언젠가는 마법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형 제품들은 부품 관리가 참 어렵죠. 이 제품은 터치 버튼이 전면에 있어서 세척기를 넓고 온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닥터 오자와 제품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보이네요. 이 제품 역시 내부는 304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45,000Hz의 초음파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이즈와 디자인 외에는 에라클린 제품과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럼 세척력이 얼마나 좋은지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은 세척기 내부에 맥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놀랄만한 드라마틱한 성능을 기대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생각했던 세척을 위한 그런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제품은 미세한 틈 사이에 껴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데요. 우선 화장용소를 세척할 일이 많은 여성분들께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기 장난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지저분한 걸 잘 참고 넘기는 싱글남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품인 것 같네요. 두 개나 구매했는데 말이죠.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성능은 큰 차이가 없고요. 소음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과 용량 정도만 차이가 있어서 필요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량이 좀 더 큰 닥터 오자와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이폰이 방수가 되는 제품인데요. 물에 조금 넣었다고 오작동이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괜히 물에 넣었네요.